자, 이게 일기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매달 며칠 해서 2017년 뭐 8월 1일 날씨 맑음 됐죠. 그다음에 새로운 그다음 날은 새로운 일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문서에서 문서 선택해서 새로운 일기를 쓸 수 있겠죠. 이번에는 2018년 8월 2일 날씨 여전히 맑음 이죠. 오늘은 친구 누구랑 같이 게임을 만들었다. 스크래치라는 이름의 코딩 도구를 이용하였다. 매우 재미있었다. 자, 그럼 스크래치를 한번 링크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보기에서 링크를 선택하면 스크래치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죠? 좋죠. 링크를 딱 걸어두는 거예요.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스크래치라고 하는 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MIT 대학의 스크래치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좋죠. 이거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크래치 코딩이죠. 그죠? 재미있는 스크래치 코딩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게임은 매우 인기 있었다. 내가 만든 게임에다가 또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게임이 이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카피 링크 어드레스, 그죠? 카피 링크 어드레스에서 내가 만든 게임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열면은 내가 만든 게임으로서 구글에 올라와 있는 이 게임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크래치 게임이죠. 스크래치 코딩. 뭔가 재밌어 보인다. Okay. 그죠? this is cute. Oh, this. That's so pretty. Oh, my this one. 자, 이렇게 일기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 메뉴를 볼까요? 버튼 클릭하면은 내가 만든 문서들이 이렇게 있네요. 8월 1일, 8월 2일 이쪽이죠? 여기서 목록 보기에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내가 만든 문서들이 쭉 나열되고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선생님하고 내가 공유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 모양이 있죠. 그죠? 여기는 공유한 게 없으니까 아무런 표시가 없고 그리고 만든 사람이 나니까 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가 만든 문서를 나한테 공유하려고 공유 주소를 보내오게 되면은 여기 목록에 친구의 문서도 나타나요.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차차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가 소유한 항목은 내가 작성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소유하지 않은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공유하기로 주소로 보내온 문서가 있으면은 그 문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검색을 해서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3년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일기장이 수백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강아지랑 뛰어 놀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어디였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검색해서 강아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강아지가 있는 게 여기 있더네. 그죠? 보니까 보니까 강아지라는 글자가 딱 있죠. 그죠? 이렇게 지금은 방금 만들어서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굉장히 많은 나중에 우리가 수백 개의 그런 문서를 만들게 돼요. 어쩌면 수천 개를 만들게 돼요. 수천 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내가 만들었던 문서를 급히 찾을 때는 이 검색 기능을 쓰면은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다큐멘트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구글 다큐멘트로서 일기장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선생님한테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고 공유하는 것 방법에 대해서 그 공유할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지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공유할 건 없고 한 2일, 3일치만 선생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